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29도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까지 오릅니다.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겠고요. 요즘 가정이나 차량에서 에어컨 사용 시간이 늘고 있지만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기 건강 위해서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요. 아침에 안개 많이 껴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날이 더워서 식중독지수가 경고 수준까지 오르니까 드시는 음식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8.7도, 장성 16.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이 29도, 장성과 담양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7도, 강진 26도로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가 28도, 순천과 광양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당분간 안개가 짙겠고 오늘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 저지대에서는 만조시에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비슷한 날씨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꽤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